2020년 5월 20일 백곡 공공산으로 올해 첫 산삼 산행을 왔습니다. 이곳은 몇 년 전에도 삼삼을 채심한 곳이고 작년에도 아들하고 와서 좋은 거 새뿌리를 채심한 장소입니다. 그러면 몸가짐을 단정하게 하고 산을 들어가서 산삼을 채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직 삼을 못 봤지만은 산 중반 정도 한 시간 정도 지나서 보니까 이런 천남성 그 사약 재료로 쓰는 거예요. 사약 재료 이런 거 나물인 줄 알고 드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게 요 옆에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어요. 주변에 전부 다 저기도 있고 지금 바구니에 가게에서 하루는 충분히 쓸 취나물은 많이 채취한 상태고요. 취나물하고 쌀이나물. 그래서 지금 오늘은 꼭 산삼이 보일 것 같았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들하고 힘내서 저 꼴짜기를 타고 더 들어가 볼 계획입니다. 제가 산에 다니면서 좋은 공부를 많이 하는데요. 저 산삼 캐는 요령이나 나물 여러 가지를 배우는 거는 원로TV라고 그분께서 아주 자세하게 약초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고 요령도 많이 해주셔갖고 원로TV를 자주 보고 있습니다. 자, 아까는 일반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초입을 공략을 해봤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제가 못 본 건지. 자, 왼쪽 지금 전면에 보이는 곳이 고랑인데요. 이게 이 꼴짜기에 중간 상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쪽 오른쪽이 작년에 수색했던 곳인데 그 작년에는 여기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변에서 몇 년 전부터 삼을 캐기 때문에 분명히 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꼴짜기에 들어가면 좋은 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이쪽 왼쪽으로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좋은 삼을 못 봤고요. 여기 보니까 요 고비나물이 활짝 펴있네요. 요 고비나물하고 틀리게 요게 이렇게 작게 있는 게 관중이라는 겁니다. 관중. 여기는 좀 더 중간쯤 큰 거. 자, 요거는 아주 큰 거. 요거는 주로 조경, 그러니까 집 주변에 조경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자, 관중도 보이고 사실은 요런 음지에 산삼이 자랄 확률이 상당히 많은데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면서 조금 더 촘촘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왼쪽은 덩쿨, 골짜기라 삼이 없는 것이고 덩쿨에서 약 3, 40m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삼이 주로 자생을 하는 건데 열심히 찾고 있지만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1시간 반 넘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오늘 산삼은 보지 못했지만 산행 후에 그 맛있는 김밥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우리 딸내미는 차 지키고 김밥 지키느냐고 고생 많았고 오늘은 나물 뺏기 못 뜯었지만은 다음엔 산삼 꼭 해자고. 화이팅! 네.